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me.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me. 안 보이죠? 전 댓글이 보여요. 안녕하세요. 준비됐어요? 준비됐어요? 건이 까꿍. 겨울이 누구야? 오케이, 하겠습니다. 나왔나? 하이하이! 그리고 안녕 언니 안녕 생일 축하해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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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언니 안녕 오메데또 언니 본가 갔어 언니 저 언니 본가 아직 안 갔습니다 염색했어 뭐 오케이 나왔구나 저 정말 기다리고 있었어요 염색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오렌지색 됐죠? 어때요? 반응. 네, 염색했어요. 헉, 염색했어. 너무 예뻐. 안녕. 어쩐지 더 밝아졌네. 어때요? 바꿨는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머리를 바꿔봤습니다. 너무 이쁘다 귀여워 제일 예뻐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이 제가 그토록 원하던 저희 First 개인 라이브 방송 생일 라이브로 하게 돼가지고 너무 영광이고요 오늘 이렇게 홍건이 생일 파티에 많은 분들이 와주시고 있는데 함께 재밌는 시간 즐기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흑발만 믿었는데 그것도 좋네 아 감사합니다 아 오늘 기분이 좋네 오늘 축하를 되게 많은 분들한테 받을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아주 좋구만 코니야 생일 축하해 감사합니다 이거 어때요? 아 맞다 이거 얘기해야 되네 부탁드려요 이거 해피 해피 건이데이 제가 꾸몄어요. 저 아직 미역국 못 먹었어요. 팬분들 먹었어요, 밥? 지금 저녁 8시가 다 됐는데. 제가 조금씩 옆에를 보는 이유는 뒤에 큰 모니터에 이제 댓글이 나오기 때문에 팬분들의 댓글을 읽기 위해서 옆에를 조금씩 볼 테니 조금만 양해해 주세요.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이거 잘 꾸몄죠? 좀 약간 감각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해피 해피 건이데이 폭 여기가 폭죽인가? 이게 폭죽인가요? 이쪽이 폭죽인가요? 이 폭죽이랑 케이크도 있고요 하트 만담 됐습니다 오늘 누구한테 제일 먼저 연락 왔어? 아 근데 사실 어제 12시에 연습실에 있었어가지고 그냥 연습실에 있었어가지고 그때 같이 있던 준현이랑 우진이한테는 축하를 받았습니다 제일 먼저 연락 온 사람이 누구였지? 봐도 괜찮나요? 뭔지 보겠습니다 그림 잘 그리시네 감사합니다 최고 형건이 머리 진짜 잘 어울려 케이크 잘 그렸어 그쵸? 왜 이렇게 이뻐? 감사합니다 자 일단 생일 누구한테 먼저 왔을까? 아! 제일 첫 번째 온 거는 친구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 말해도 되나요? 두 번째세요 네 저희 회사 관계자분이 두 번째입니다 팀장님이
두 번째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아. 네, 오케이. 어떻게 축하해줬는데? 그냥 생일 축한다 라고 친구한테 왔고요. 뭐지? 그 팀장님 굉장히 감동적인 말과 함께 생일 축하가 왔습니다. 살 빠졌다, 밥 잘 챙기고. 어, 그럼 진짜, 오케이. 오늘, 그래서 아침에도, 저 텐션이 좀 낮추겠습니다. 소고기도 먹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아무것도 안 먹긴 했는데, 케이크 맛있게 먹으려고 했습니다. 이제, 그, 계속, 자. 생일! 케이크와 함께 생일 축하 노래 부르는 거고, 소원 빌기. 케이크 할게요! 네. 자! 저희의 제 첫 번째 생일을 이렇게 팬분들이랑 할 수 있게 돼가지고 영광이고, 오늘 하루가 마무리가 아주 행복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케이크를 해볼까요? 아, 맞다. 케이크 어때요? 저희 페이보릿 컬러, 블루와 저희 공룡. 이게 원래 브라키오사우루스여서 목이 길어야 되는데, 케이크 상자가 요만하다 보니까 조금 축소가 됐어요. 근데 너무 웃겨요. 귀엽죠? 가만히 있어. 네, 초코 맛입니다. 또 저희 회사분들이 또 제가 초코 케이크 좋아한다고 하시니까 제가 준비해달라고 했어요. 오케이. 모자 쓴 거 귀엽죠? 그럼 해볼게요, 이제, 여러분들. 뒤에다가요. 알겠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아, 짜로? 이렇게. 왜 모자에 가려? 가려진, 안 가려져요? 해보겠습니다. 자, 크게 불러주세요. 팬분들도 크게 불러주시고, 크게 불러주시고. 저 지금 기대 만땅하고 있거든요. 아, 오늘 이렇게 행복하지? 당연히 행복하겠지. 생일이니까. 오케이, 해보겠습니다. 위! 아이, 웃음 나와. 잠시만요. Wait a minute. 공룡이 되게 뚠뚠해. 이 친구도 다이어트 좀 해야 돼요. 자, 해보겠습니다. 5, 6, 7, 8.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나, 나, 나. 생일 축하합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자, 아, 손. 손 뭐 뺄지 생각 안 했는데. 잠시만요. 뭐지? 아. 했습니다. 불면 될까요? 와! 감사합니다! 아주 좋구만! 제가 민성... 어, 이거 말해도 되나? 근데 뭐 그런 건 아니니까 제가 민성이 형 라이브를 봤는데 민성이 형은 그 사진을 미리 찍지 못해서 케이크를 못 먹더라고요. 근데 저는 일찍 와서 다 찍고 케이크 먹을 거예요. 손 어떤 거 빌었어? 아, 말해주면 안 될 것 같은데. 말해주면 소원이 안 이루어지지 않나요? 소원 한 가지만 말하자면, 멤버들이랑 평생 행복하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이건 안 이루어지겠다 말했으니까. 자, 댓글 좀 읽고. 케이크 동그랗게 귀엽다. 왕맛 후기 좀 영. 먹어도 될까요? 오케이. 네. 네? 아. 나중에 이루어지면 말해줘. 알겠습니다. 투원수원. 아, 캡처 타임 하고 먹을까요? 지금 뒷부분이긴 한데, 자. 해피 해피 건이데이도 같이 찍어주세요. 오케이.
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하면 되나요? 아 죄송합니다. 처음 기회인 영 좀. 오케이. 3 pose. 1 pose. 공룡. 2 pose. Be cut. 세 번째 뭐 할까요? 세 번째 포즈. 포즈 마지막은 추천받을게요. 말을 못해. 추천받을게요. 먼저 말하는 사람이 임자. 건이 귀여워. 아, 이거 아닌데. 포즈 추천. 건이 하트? 건이 하트? 어, 이거. 아, 건이 하트. 오케이. 이 또 며칠 전에 아주 큰 이슈가 있었던 하트죠. 제가 하트를 추천을 받았는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또 팬분들이 저희 요거를 굉장히 많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건이 하트, 건이표 하트를 만들어 왔습니다. 빠밤. 이러고 있습니다. 건이 하트. 근데 이거 예쁘게 나올까? 얼굴이 다 가려지는 것 같은데. 건이 하트. 보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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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잉. 좋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타임을 갖고 오고 포토 타임을 가져왔고 이제 케이크를 조금 먹으면서 댓글을 조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크 먼저. 약간 치즈 냄새나요. 이걸 이렇게 팍 퍼서 먹어야 돼요? 아니면 조금 하고 조금 이렇게. 와 기대돼. 와. 와. 아. 약간 살짝 오레오 느낌.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예쁘게 안 보이지? 먹방 유튜버처럼 먹어볼게요. 오, 초코님 되게 진한다. 팍팍 더 묵어! 알겠습니다. 팍팍 더 묵겠습니다. 어이, 너무 맛있다. 케이크 너무 맛있는데요? 네. 나도 한 입. 아 맞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또 제가 너무 빠져가지고. 제가 너무 저만 생각했는데 팬분들도 한 입 드려야죠. 팬분들은 많이. 자 아. 드세요. 먹었어요? 혀 파래졌다고요? 혀 파래졌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이가 먹을 거잖아. 맞죠? 어떻게 먹었는지 보여드려도 돼요.
이걸 좀 뭘로 가려. 맞다! 아, 생일 이걸 하는데 이걸 안 했네요. 근데 쪄줘야 되는데. 저 딱 한 입만 더 먹으면 안 될까요? 마지막 입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보여주실까요? 짜잔. 저 많이 묻었어요, 입에? 손가락 떨렸. 아, 마지막 하겠네. 여러분 잠시만요. 팬케이크 너무 맛있다. 계속 먹어봐요. 예보찌개 파먹었네. 감사합니다. 미국까지 나가면 안 보이겠다. 아, 맞다. 그리고 인성이 형처럼 저도 이제 질문지를 해봐야 하는데 오늘도 굉장히 많은 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 질문을 뽑아봤습니다. 정리 좀 하고. Happy holiday. 케이크 위에 있는 모자 써주라. 케이크 위에 있는 모자요? 이것도 아니고 이거요? 안 돼요. 그건 머리에 꽂힐 것 같아. 굉장히 많이 먹고. 아, 그래도 이거 한번 쓸까요? 이것만 쓰고 이거 질문 타임을 한번 가져볼게요. 콧구멍 파 콧구멍을 파먹자고요? 아 웃겨. 아이 너무 좋아. 공룡 주둥이 먹자 안 돼요. 요매요. 앞모습 되게 귀엽다. 닮았나요? 누나 다이스키? 오케이. 이거 포도 타임이었어요, 여러분. 으아. 자, 이제 Q&A 타임. 그냥 바로 시작을 하면 될까요? 시작해도 될까요, 여러분들? 케이크랑 똑같이 생겼네. 너무 바보 같다. 바보 아닙니다. 거기 가서 잘 생기. 아, 아까부터 계속 뜨는 질문이 있는데, 건이 저 멤버들한테 선물을 뭐 받았냐고요? 저는 아직, 아니 근데 금준현이 비스테이지에다가 저한테 선물을 줬다 하거든요. 근데 선물이 어제 저녁에 저희가 오랜만에 또 야식을 제가 먹었는데 그 야식을 사주긴 했거든요. 근데 그걸 생일 선물이라 말을 하는 건가? 설마 그러진 않겠죠? 어제 어쨌든 만약에 줬으면 금준현은 그거 줬고요. 그리고 아직 생일 선물은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이렇게 이 옷이 뭐냐면 이 옷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자면 이거는 작년에 준현이가 저 생일 때 또 이제 그때도 추운 겨울이었죠. 근데 저한테 따뜻한 겨울을 보내라고 준현이가 이걸 선물로 해줬어요. 항상 제가 무채색 옷만 입다가 처음으로 약간 이런 자주색이라 할까요? 이런 색의 옷을 도전해봤습니다. 뭐야 줬다며. 아이 이걸 작년에 줬다는 걸 지금 말하는 거. 잘 어울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렛츠고 캡슐 타임. 과연 어떤 재밌는 질문들이 담겨있을지. 예쁘다 건이야. 감사합니다. 아 저
말할 거 하나 있어요. 딱 어떤 분이 캐치를 해주셨는데 제가 길거리를 뺐습니다. 한번 그냥 뺀 것도 한번 빼보고 싶어가지고 길거리를 한번 빼게 됐어요. 막히면 막히는 거고 뚫려 있으면 뚫린 대로 아마 둘 생각입니다. 길거리를 뺐어요. 이거 말하고 싶었어요. 자, 첫 번째 질문. 지금 이 순간 가장 먹고 싶은 음식은? 지금 이 순간 가장 먹고 싶은 음식? 저는 뭐가 있지?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요? 저 그거 먹고 싶어요. 제가 며칠 전에 먹방을 보다가 로제 마라샹궈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 보면서 어쨌든 다이어트를 계속 해야 되니까 배달의 민족까지만 들어 배달 앱까지만 죄송합니다. 배달 앱까지만 들어갔던 기억이 있네요. 로제 마라샹궈 먹어본 사람? 침을 왜 삼키? 생각하니까 맛있어 보여가지고 다 먹자. 오, 헐 나도 오케이. 로제 마라샹궈 먹으러 가자. 그래요. 사줄게 주소. 더 뺀다. 오케이. 어쨌든 그거였습니다. 지금 먹고 싶은 건 로제 마라샹궈. 다음에 숙소에서 우진이랑 먹던가, 준이랑 먹던가, 아니면 회사에서 다 같이 시켜 먹던가, 민성경이랑 먹던가 해보겠습니다. 다음. 멤버들에게 가장 닮고 싶은 점. 닮고 싶은 점? 닮고 싶은 점? 닮고 싶은 점이요? 잠시만요. 일단 우진이 어떡하지? 근데 닮고 싶은 점이요? 질문이 수능문제급으로 어려운데요? 아 맞다. 그리고 이제 내일 저희 이제 수능이 있죠. 모든 고3 여러분들과 수능 보시는 분들 화이팅 하세요. 우진이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닮고 싶은 게 있으면 닮고 싶은 걸 얘기를 하고 장점이 있으면 장점을 얘기할게요. 일단 우진이는 이 친구가 이제 평소에도 열심히 하지만 뭔가 자기가 뭔가 얻어내야 뭔가 해내야 된다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할 때 뭔가 그 집중력이 저희 네 명 중에서 가장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요즘 굉장히 연습을 열심히 하고 춤 연습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뭔가 우진이 보면서 저도 계속 저녁 시간에 나가서 좀 더 연습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진이의 장점인 것 같아요. 정말 집중력이 좋은 친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준현이 닮고 싶은 점? 아 그거 생각났을 때 까먹었다. 잠깐만 민성형부터 할게요. 민성형이 닮고 싶은 점. 아 제가 며칠 전에 B스테이지였나? 뭐 말했던 적 있는 것 같은데 아크로바틱을 제가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데 한번 연습실에서 저희 네 명에서 다 같이 아크로바틱을 민성형한테 배웠던 적이 있는데 뭔가 너무 펄럭거리더라고요. 종이 인형처럼. 그래가지고 그걸 한번 제대로 배워보겠습니다. 고민하는 시간이 꽤나 길도다. 길도다? 알겠습니다. 빨리 가요. 준현이! 준현이는 근데 뭐 너무 일단 밝은 친구고 준현이? 뭔가 그런 새로운 거에 있어서 계속 끊임없이 도전하고 자기가 해볼라 하고 그런 점을 담고 싶어요. 요새 또 준현이가 녹음이라는 거에 빠져가지고 녹음 연습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혼자서 막 장비 같은 것도 막 사서 막 연습실에서 하고 있는데 뭔가 저도 그런 뭐 얘기하고 있었죠?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긴장했나봐요. 안 그런 줄 알았는데 어쨌든 뭔가
그런 점들을 담고 싶어요. 왜 이렇게 고민해? 아 근데 이게 너무 오래 붙어있던 멤버들한테 담고 싶은 점을 얘기하라고 뭔가 그게 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그냥 한 명 한 명이 있기에 저희 TIOT가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뭔가 담고 싶은 점? 그냥 다 담고 싶죠. 멤버들 너무너무나 멋진 사람들입니다. 다음! 이렇게 생각을 길게 할 것 같은 질문들이 많네요. 커버해보고 싶은 곡. 커버해보고 싶은 곡. 보컬을 말한 전부 다겠죠? 커버? 커버. 아, 팬분들한테 추천곡을 되게 많이 받았었는데 걘 아니야? 걘 아니야? 걘 아니야 파트 1. 그리고 아 이제 또 크리스마스잖아요. 캐롤도 한번 커버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따뜻한 분위기로 뭔가 라이브 클립처럼 찍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춤은 아 춤은 요새 뭔가 제가 케이팝도 꾸준히 좋아하지만 뭔가 코레오 같은 것도 좀 많이 보고 있어가지고 그런 댄스 비디오, 퍼포먼스 비디오도 찍으면 팬분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습니다. 팬분들은 어떤 거 제가 했으면 좋겠는 거 캐롤 건이가 커버 홈 봤어. 아 홈을 커버했던 적 있나? 비밀이에요 그거는. 세븐틴 선배님 페텔기우스 쓰 발음에서 놀랐어요. 감사합니다. 엑스 첫눈. 오케이. 그러면 굉장히 제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해서 준비가 된다면 꼭 커버 영상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트 캡슐. 한 달 동안 백정호패만 듣기. 한 달 동안 아무 노래도 못 듣기. 한 달 동안 백종무패. 한 달 동안 백종무패? 한 달 동안 백종무패? 아니 한 달 동안 백종무패를 듣는 거는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한 달 동안 아무 노래도 못 듣는다는 게 조금 그래가지고 저는 한 달 동안 백종무패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조금 빨리빨리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아니 후자요 TIOT 미안이라는 댓글이 있는데 아무 노래도 안 벌금이네 스밍 해야지. 그럼요 해야지 해야지. 오케이 다음 질문 하면서 보이는 댓글이 있으면 요시요시 해주세요. 요시요시 맨날 밥 해달라 귀찮게 하지만 맛있게 먹어주는 우진. 애교 벌칙 후 갑분싸된 분위기 제일 먼저 살려주는 준현. 뭐가 더 좋은지 뭐가 더 좋은지를 모르는 거죠. 하.. 근데 우진이가 저한테 밥 해달라고 잘 안 해줘가지고 제가 밥을 안 하기도 하지만 우진이는 혼자 먹는 거 좋아해가지고 만약을 가장한 거니까 만약을 애교.. 저는 그러면 그래도 애교 벌칙 후 갑분싸된 분위기를 제일 먼저 살려주는 준현이가 나을 것 같습니다. 평소에도 약간 제가 팀 내에서 살짝 약간 노잼 느낌이다 보니까 준현이가 그럴 때 가끔씩 살려주는 게 많아요. 그리고 준현이랑 가장 뭔가 그런 개그 같은 걸로 티키타카가 잘 돼가지고 저는 준현이랑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이 요리할 수 있어? 그럼요. 저 요리 그래도 생각보다 잘하진 않지만 그래도 할 줄 알아요. 계란말이 하는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한창 막 계란말이를 공부했었어요.
제가 세계 최고 제일 유잼이에요. 진짜요? 그럼 너무 고맙죠. 그래서 멤버들이 저 유잼이라고 놀려요. 등 전체 다 보이는 의상. 배꼽 크롭티 의상. 등 전체 다 보이는 의상, 배꼽 크롭티 의상. 아 근데 저는 이걸 팬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팬분들은 어떤 게 더 나은지예요? 더 나은지? 팬분들은 어떤 게 더 나아요? 등 전체 다 보이는 의상, 배꼽 크롭티 의상. 근데 크롭티는 근데 너무 보이즈 플랜이 켈리스 러브 때부터 너무 크롭티는 많이 벗어가지고 등 전체 다 보이는 의상? 가려 건이 지켜. 진짜요? 그럼 평생 긴팔만 입어야겠다. 헐 다 좋다. 후자 둘 다 좋아. 아니지, 두 개 합치면 안 돼. 두 개를 합치라고요? 그러면 여기 앞에만 있고 뒤에부터 여기 옆까지 없는 거 아니야? 그럼 좀 웃기지 않을까요? 옷이 걸려있는 거 자체가 신기할 것 같은데. 그건 테이프로 붙여야 되는 거 없어요? 몸에다가 지켜요 지켜. 팬분들은 다 둘 다 좋다. 저는 그러면 크롭티는 입어봤으니까 등 전체가 다 보이는 의상도 한번 입어보겠습니다. 또 요새 또 제가 요새 PT를 받잖아요. 등 운동을 또 열심히 또 공백 고정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들 배꼽 크롭티 의상? 아 근데 진짜 막 엄청 의견이 많이 갈리시는구나. 건이 시켜. 오빠라는 건데. 오키 입어줘. 진짜 이랬는데 갑자기 막 나중에 입으면 막상 입으면 또 부끄러워. 이거는 뭐죠? 내가 봐도 좀 잘생겼다 싶을 때는. 내가 봐도 좀 잘생겼다. 내가 봐도 좀 잘생겼다. 저요? 저 잘생겼을 때요? 아 근데 저는 팬분들은 당연히 아니 당연한 게 아니구나. 그건 팬분들은 저 잘생겼다고 많이 해주시는데 저는 제가 그렇게 잘생겼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가지고 진짜로 그래가지고 항상 아니요 진짜. 근데 저녁에 막 아침에 운동 갔다가 막 댄스 수업 받고 그러고 나서 이제 집에 오면 그러면 이제 조금 붓기가 쩍 빠지니까 저녁 시간에 보통 잘생겼다기보다 비교를 해봤을 때 저녁시간이 좀 더 낫다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뭔가 저녁시간에는 뭔가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막 생얼로 막 셀카도 찍고 막 그랬었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요새는 뭐냐 관리를 조금 하고 있는 편이어가지고 아침에도 붓진 않아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요. 매일매일이라고 하세요. 소리야, 나도 잘생겼 좋아해. 진짜요? 어우, 감사합니다. 그렇다만 생얼셀카, 생얼셀카는 제가 조금 기회 될 때마다 간간히 한번 찍어볼게요. 오늘의 기분을 다섯 글자로 표현하면? 아 저는 지금 할 얘기 있는데 저는 팬싸도 그렇고 뭔가 계속 저한테 아니 그쵸 저도 너무 잘 지어주고 싶은데 제가 그런 장면 센스가 좀 없어가지고 그래도 열심히 성심성의껏 제가 답하겠습니다. 부탁하셔도. 자 어쨌든 다섯 글자 이런 데서 노잼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해볼게요. 다섯 글자 진짜 너무 재미없어. 내가 생각해도 재미가 없는데. 할까요 그냥? 아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오케이 해볼게요. 아니 팬분들이 더 잘하시는데요. 기분이 째져요? 오 그것도 맞죠. 너무 기분이 째지. 오늘 그렇긴 하죠. 웃어줄게 도전. 오케이 제가 하자마자 막 점점점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다들 키읔으로 도배해주세요.
아 진짜 너무 싫다. 내가 스스로 생각해도 너무 재미가 없을 것 같아. 진짜 말이 안 떨어진다. 할까요? 알겠습니다. 오케이. 크크크. 오케이. 아 진짜 할게요. 자 다섯 글자. 오늘 기분 다섯 글자. 아 진짜 말을 못하겠네. 아 제가 좀만 더 생각해. 잠깐만 1분만요. 1분만요. 아 한 번만요. 1분만요. 1분만요. 잠시만요. 아 저는 오케이 할게요. 케이크 맛있다. 빨리 키읔키읔 해주세요. 점점점 말고 키읔키읔 해주세요. 아 지금 너무 부끄러운데. 아 이거 진짜 아닌 것 같은데. 와, 와. 자, 빨리 저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아이돌 모두겠는데 감사합니다. 아, 진짜 이런 거 너무 싫어. 다음. 5년 뒤 어떤 가수가 되고 싶나요? 어, 5년 뒤 어떤 가수? 저는 제가 진짜 팬분들한테 감동받을 말이 있거든요. 저 어쨌든 무대에서는 어, 여러분들 이제 그만 웃으셔도 돼요. 저 이제 다들 너무 오케이. 제가 뭐지 팬분들한테 진짜 감동받았던 말이 있는데 너는 무대에 있을 때 가장 빛난다는 말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말을 되게 많은 팬분들이 해주셨는데 어쨌든 제가 무대에 쓰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뭔가 다른 걸로 멋있다기보다 무대에서 제가 무대를 할 때 가장 빛난다는 말이 너무 가슴에 와닿고 너무 감동이어가지고 5년 뒤에도 꾸준하게 무대 위에서가 가장 빛나는 여러분들만의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오케이 다음. 내가 열나서 아프다고 했을 때 빨리 병원 가라고 하면서 회사에 연락해두는 민성, 괜찮냐고 물어봐주고 이마 짚어주는 우진. 내가 열나서 아프다고 했을 때 빨리 병원 가라고 하면서 회사에 연락해두는 민성. 아 저는 저는 우진이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우진이는 상상이 전혀 안 가가지고 저는 이걸 선택을 한 거예요. 우진이가 제 이마에다가 괜찮냐고 하면서 해준다? 아 이거는 말도 안 되거든요. 이거는 절대 우진이는 저가 감기 걸렸다면 저랑 거리 두기 할 걸요 아마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우진아 이런 지금 보고 있니? 만약에 뭐 모르겠지만 뭐 나중에라도 볼 수 있으면 봐. 형은 이런 우진이가 되줬으면 좋겠어. 괜찮냐고 형 이마 짚어봐 줬고. 오케이 다음. 역시 한결같은데 그냥 우리가 해줄까? 아 팬분들 해주면 병원이고 뭐고 안 가도 되죠. 자, 다음 TRT 막내 대기 5살 우진이 5살 된 멤버들 키우기. TRT 막내 대기 5살 된 멤버들 키우기. 아 멤버들? 아니 멤버들이랑 어릴 때 얘기를 해봤는데 다들 육아 난이도가 최상이라고 했었어가지고 이게 될지 모르겠네. 저는 아, 저는 한번 막내도 돼보고 싶어요. 항상 중간에, 물론 집에서는 막내지만
회사 생활하면서 한 번도 막내였던 적이 없고 항상 중간이었어가지고 특별히 막내 되기. 아 아닌가. 병원 가 아프면 혹시 티 막내 건이 귀엽겠다. 그쵸? 저 좀 막내 해도 잘할 것 같아요. 제가 약간 형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막내해도 좋을 것 같아요. Next! 오 이제 얼마 안 남았다. 건이야 오고 웃겨 막내야. 내가 말할 때 집중 안 하지만 나중에 기억해주는 중년. 집중은 해주지만 금방 까먹는 거꾸로 봐가지고 그렇게 읽은 거예요. 금방 까먹는 민성. 내가 말할 때 집중 안 하지만 나중에 기억해주는 중년. 집중은 해주지만 금방 까먹는 민성. 집중은 해주면 금방 까먹는 민성. 어려워요, 질문님. 제가 또 선택을 잘 못해가지고. 저는 집중 안 해. 집중 안 해서 나중에 기억해주는 중년. 집중해주면 금방 까먹는 민성. 저는 제 말을 기억해주는 주연이로 하겠습니다. 아 근데 집중은 안 하더라도 집중 안 하면 그 순간에는 화가 날 수 있어요. 하지만 나중에 기억해주면 또 그의 배로 되는 감동이 올 것 같습니다. 저는 절대로 안 그러네요. 어이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민성이 형 뭐지? 생일동료입니다. 와. 김우민성상! 오, 들어오셔도 돼요? 괜찮으세요, 지금? 안녕하세요. 저 안쪽으로 들어와요. 네. 오! 방금 왔는데. 네. 네, 생일 선물 사들고 왔어요. 짜잔! 오, 서프라이즈! 서프라이즈. 헐, 뭐야? 네. 오늘 건이 생일 축하해주러 잠깐 와봤고요. 네, 다시 나갈 테니까 이제 생일 라이브 잘 하고. 서운한 게 나 혼자 있을 때보다 댓글이 확 올라가네. 재밌게 좀 해보니까 재밌게 좀. 아니 처음 아니 네. 민성 형 저도 좋죠. 민성 형 좋은데. 오면서 보고 있었거든요 라이브. 근데 오 그 뭐야 다섯 글자 하는데 케이 맛있다가 뭡니까 케이 맛있다가. 아니에요. 아니 제 앞에 네? 그걸 많이 깔아봤어요. 그 뭐라 저 떡밥이라 하나요? 아무튼 떡밥이라 하네요. 떡밥이란다. 나머지 라이브 재밌게 하시고 모형 그냥 가요? 네. 어 진짜? 아니 라이브니까. 아 오케이 아 그럼 선물을 열어볼까요? 아 좋습니다. 좋아요. 네. 건이가 조금 힙해졌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조금 네 오 사왔는데 so cute 한대요? 한번 써봐 주시면 안 돼요? 그럴까요? 건이야 아 제가 빠져버렸군요. 내 생일 그건데. 오! 오, 굉장히 귀여운. 한번 써봐도 괜찮을까요? 네. 괜찮아요, 어차피. 예스. 이렇게 바로 태까지 떼고. 살짝, 이게 정중앙에 오면 안 되고, 네. 마크가 살짝 대각선으로 가게 이렇게 껴야 돼요. 아, 오케이. 네. 이렇게. 그쵸. 이렇게. 그쵸. 근데 이거 이마를 보통. 아니요, 그 위에다가. 네. 맞습니다. 그렇게만. 네. 오! 괜찮은데요? 큐트! 민성 코트야? 이 제 코트예요. 괜찮은데? 연습할 때 종종 많이 써주세요. 네. 약간 팬서팅하는 기분이에요. 네. 포토타임 민성이 형 고마워요. 네, 열심히. 아 고마워요. 네, 방금 가서 딱 타온 따끈따끈한 선물이고요. 따끈따끈 어쩐지 따뜻하다가. 나머지 라이브는 잘하고 어디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리 가요? 어디 가요, 형? 저요? 여기 앞에요. 아, 앞에요? 알겠습니다. 너무 귀여워. 이거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민성 형이 왔으니까 사랑스럽다. 아이, 감사합니다. 자, 이제 빠르게 건이야 항상 네 편이야. 건이야 항상 네 옆에 있을게. 어우, 감동인데? 그냥 항상 네 편이야. 그냥 항상 네 옆에 있을게. 어... 저는
견이야 항상 네 편이야 라는 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저를 믿어주는 것 같고 뭔가 그냥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항상 아니 건이야 항상 네 편이야 가 조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건이야 항상 네 편이고 네 옆에 있을게요. 고마워요. 귀요미 항상 내 편이야. 네 편이야. 고마워. 감동 먹었다. 울지마. 울진 않습니다. 항상 건이면 건이 편? 아 건이면 이랬다. 일단 해줄게. 아니 팬분들은 근데 워낙 너무 저한테 너무 많은 감동들을 주고 계셔가지고 지금도 너무 좋습니다. 사랑스러워요. 넥스트. 어린 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생일은? 저는 딱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초등학교 때인데 그게 뭐냐, 제가 한 번도 친구들을 저희 집에 초대해가지고 파자마 파티를 하죠 흔히. 그걸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딱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6학년 생일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5학년 때? 4학년이었나? 어쨌든 그래가지고 제가 엄마랑 아빠한테 진짜 생일 한 달 전부터 간곡히 부탁을 해가지고 한 번만 우리 집에서 애들이랑 다 같이 맛있는 거 먹고 케이크를 하면 안 되겠냐 해가지고, 원래 처음에 안 된다고 했다가 그냥 밖에 나와서 먹어라, 맛있는 거 사줄게, 엄마랑 아빠가 그렇게 했는데 이제 제가 너무 막 간곡하게 초등학생이 얼마나 하고 싶었으면 한 달 전부터 그랬겠어요. 그래서 결국에 엄마랑 아빠가 저에게 못 이기셔가지고 해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진짜 너무 행복했어요. 그때 이렇게 상 있다시만 이것보다 훨씬 넓은 상 펼쳐두고 막 맛있는 거 해가지고 엄마가 그때 엄청, 어머니가 그때 해줬던 고르곤졸라 피자가 있거든요. 또띠아에다가. 아 근데 그게? 어 생각나네. 그렇게 해서 진짜 맛있어요. 생일 파티 하고 싶었던 첫인거니 그랬습니다. 오네짱 다이스키 홍철이고요. 홍건이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한 글자 말고 한 단어인 거죠? 한 단어? 네. 맞아가지고 할 말이 없네. 저요? 아 그래도 홍건이를 한 단어로? 뭐하지? 아 진짜 왜 항상 이런 건 나에게 이렇게 큰 힘듦을 주는 거야. 아 또 민성이 형이 재미 없다는 거 아니에요? 홍건이를 한 단어로 이런 텀이 없어야 돼요. 오케이 저 지금 딱 생각났어요. 이제 뭐 겨울이고 하니까 제가 또 겨울에 태어나고 했으니까 저는 핫팩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추운 겨울에 죄송합니다. 파란색 코미남 깜짝아 내꺼 존... 오 읽을 뻔했다. 읽으면 안되는데 코절정미남. 아 코랜다 초절정이었어. 죄송합니다. 아니 맨 여러분들 때문에 계속 코에 너무 그거하게 돼요. 코절정미남은 오케이 어쨌든 너무 웃기다. 근데 어떻게 멤버가 4명 다 재밌겠어요. 준현이가 유잼을 하고 있으니까 저는 노잼 하겠습니다. 전 제가 노잼이어서 좋아요. 아이돌이 아니었다면 되었을 것 같은 직업? 아, 되었을 것 같은 직업? 저는 팬분들한테도 몇 번 말했던 적이 있는데 저는 경찰이랑 의사는 진짜로 진지하게 꿈을 꿨던 꿈이어서 그냥 어렸을 때 마냥 하는, 아니, 어린 분들의 꿈을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직업이 아니라 진짜 그거에 대해서 연구해보고 막 그걸 직업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다 찾아봤던 직업들이어가지고 경찰? 의사? 네, 아 의사. 저는 의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뭐지 의학 드라마 보면서 혼자 어렸을 때 노트에다가 막 의학 용어 적어가지고 막 외우려고 그랬었던 기억이 있네요. 그랬습니다. 의사? 의사가 되지 않았을까? 근데 또 며칠 전에 또 제가 팬사에서 의사복을 입어가지고 의사를 했어도 잘 어울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음! 한 살 더 성장한 나에게. 아 맞다! 아 맞다! 이거 얘기하려 했는데 여러분 제가 이제 진짜 성인이에요. 진짜 이제 성인이 됐습니다. 오늘이 끝나고 제가 진짜 성인이 됐어요. 축하해 주세요 다들. 오케이 어쨌든 한 살 더 성장한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한 살 더 성장한 만큼 멈추지 말고 꾸준하게 성장하고 꼭 너가 받는 사랑만큼 널 사랑해주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건이가 됐으면 좋겠다. 사랑한다 내 자신 이었습니다.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라스트 세 개입니다. 노래 들을 때 멜로디 먼저 가사 먼저. 저는 가사요. 가사를 먼저 듣는 게 뭔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짧은 영상, 쇼츠 영상 같은 걸 내리다 보면 그냥 노래 엄청 짧게 나오고 가사만 띄어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때 가사가 이쁘면 저는 그 노래를 찾아 듣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가사를 먼저 듣는 것 같습니다. 건담 오케이. 민석이 형 사랑해요. 최근 건이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 저요? 저는 최근? 아 근데 오늘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오늘은 너무 흔한 답이니까 다른 답을 생각할게요. 오늘도 너무 행복하죠.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생일 축하를 받고 이거 라이브 하기 전부터 어제 12시부터 생일 축하를 받았는데 당연히 오늘은 너무 행복한 날이죠. 하지만 그건 너무 흔한 답이니까 최근에 가장 행복했던 거. 행복했다기보다 그 며칠 전에 뭐냐 준현이랑 같이 춤 연습을 이제 저희가 댄스 레슨을 받을 때 춤 안무를 배웠는데 그 안무를 제가 그래도 연습을 그래도 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조금씩 달라질 때 그냥 행복했다기보다 그냥 조금 뿌듯했습니다. 노력하니까 성장하고 있구나 가 보여가지고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가지고 그걸 볼 때 그냥 조금 뿌듯. 팬분들에게 이제 만약에 데뷔를 다시 저희가 정식 데뷔를 하고 할 때 조금 더 멋진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새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조금 더 성장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오, 마지막. 요즘 최대 관심사는? 근데 이것도 너무 지금도 잘하면서 아이 고마워요. 기특해요. 노력하는 남자 호감 최고야. 멋있당 올리신 멋이. 오 기대해 주세요. 진짜 달라진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요즘 최대 관심사? 요즘이요? 이것도 머릿속에 답변이 있는데 너무 흔한 답이어가지고. 아니 저는 왜 이럴까요? 저는 진짜 왜 그럴까? 저의 요새 최대 관심사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라고요. 여러분들? 네. 괜찮아 나도 그래. 감사합니다. 아니 당연히 요새 저희가 이제 뭔가 계속해서 요즘이 비활동기인가요? 그쵸. 그러니까 그냥 요새 그냥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뭔가 무대에서 계속 안 있고 연습실에 있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조금 계속 아까 말했던 거 연장선인데 그냥 팬분들한테 어떤 걸 하면 어떤 모습을 보여드리면 좋아할까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관심사는. 오케이 이렇게 Q&A 끝이 나고요. 이렇게 오늘 Q&A를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 뭔가 조금 팬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 질문들이었나요? 고딩 때 초딩 때 사진들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가 조만간 한번 업로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스테이지든 네, 저희 SNS든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고의 굿이에요. 하지만 아 저도 너무 가기 싫어. 아 근데 첫 번째 라이브였는데 너무 팬분들이 예쁜 말도 많이 해주시고 반응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재밌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바보 같아서 좋았어. 어떠셨나요?
아니 아 저 댓글 읽고 싶다. 읽어도 돼요? 조금 올라가긴 했어요. 읽어도 돼요? 아니 팬 여러분들 슬슬 갈각을 잡는다뇨. 저도 가기 싫어요. 무슨 갈각 아니에요. 오늘 저는 되게 아침부터 행복했지만 팬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제 인생 첫 아이돌에 처음으로 하는 생일 라이브였잖아요. 또 생일 혼자서 하는 첫 라이브였고 좀 되게 어색한 것도 많고 했는데 팬분들이랑 너무 좋은 시간 보냈던 것 같아가지고 너무 행복했고요. 그리고 일단 저를 TIOT를 만들어주신 팬분들께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TIOT가 또 될 수 있게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했다 건이야. 감사합니다 건이. 오늘 아 저는 근데 진짜 오늘은 잊지 못할 것 같아요. 2023년 11월 15일은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2023년이 저는 잊지 못할 해인데 오늘 생일은 너무 행복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언니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가지마. 건이 최고예요. 북부. 오늘 생일 라이브 어떠셨는지 팬분들 당연히 재밌게 즐겨주셨다면 너무 다행이고요. 당연히 된다. 다행이고요. 개인 라이브를 조금 더 자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혼자서 팬분들 댓글 보면서 떠들고 약간 뭔가 팬분들이랑 수다 떠는 느낌 이어가지고 저는 좋네요. 다음 주 오겠습니다. 저희 TIOT에서 두 번째로 제가 생일 라이브를 하게 됐는데 오늘 저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건이 생일 파티에 와주신 많은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내일이면 생일이 끝나지만 내일부터 다시 열심히 하는 TIOT 건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좋은 모습으로 돌아오겠고요. 아, 또 마지막이라니까 스포가 하고 싶은데 너무 사전에 네 너무 저희가 많은 걸 했었어가지고 오늘은 스톱 하겠습니다. 이제 팬분들 댓글 보면서 잠깐 아까 캡처 타임 했나요 저? 잠깐만 아직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팬분들 댓글 보면서 좀 답변해드리고 하겠습니다. 케이크 곰돌아 수고했다 이만 퇴근해라. 오노츠 진짜 이러고 난 뭘 추천해주고 그런 성격은 안 되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TIOT 오늘은 건이 생일이니까 마무리를 스타라이트나 TIOT 노래로 하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건이야 사랑해. 하트. 건이도 하트. 태어나줘서 고마워. 건이 아닙니다. 태어난 저에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아지 스포해줘. 안 돼요. 따뜻한 사람. 팬분들도 행복하셨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태어나줘서 고마워. 감사합니다. 너무 잘생겼는데 조각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슬슬 마무리할 때가 왔습니다. 오늘 너무 아쉽지만 그래도 곧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너무 재밌었어요. 오늘 하루 행복하게 보내고 건이가 행복했던 만큼 팬분들은 더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TIOT 홍건이였습니다. 안녕 사랑해요. 오늘 와줘서 요시요시 빠이빠이 안녕 가지마.